뭐야? 아이씨,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까지 출근을 안한 거야? 진짜. 선배. 민창기 씨, 지금 몇 시예요? 선배 좋아하는 케이크 사온다고 좀 늦었어요. 아, 죄송해요. 고마워요. 뭐 사온 성의를 봐서 맛이나 한번 볼까? 당초 열리질 않는군요. 자, 이렇게. 맛있네. 맛있어요. 선배도 칠칠 맞긴. 이리 와봐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닦여지지? 아, 지금 계속 지우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선배 얼굴에 묻은 아름다움이요. 제 아름다움을 그 손수건으로 지울 순 없죠. 이건 뉴트로지나 폼 클렌저도 지울 수 없을걸요? 그리고 민창기 씨. 네. 아니, 오늘 출근도 늦고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될 거예요. 우리 부서에 인턴 사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인턴 사원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전 엑소 부서에서 온 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래요. 네. 근데 혹시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사에서 누나? 누나? 나야 게이득이지. 누나라고 부르도록 해요. 아, 근데 왜 늦었죠, 첫 출근부터? 아, 케이크 사오느라 늦었어요. 아, 케이크를 사왔다? 네, 혹시 케이크 드신 거 아니죠? 난 태어나서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걸요? 한번 맛이나 볼까요? 이건 잘 열리는군. 네. 자. 정말 맛있는데요? 아, 칠칠 맞게. 어. 입에 묻었잖아요. 여기도 묻었어. 안 되겠다. 여기도 묻었어요. 선배 잠시만요. 선배 잠시만요. 선배 잠시만요. 무슨 일이죠? 너 잠깐 이리 와봐. 여기는 회사야. 그리고 넌 인턴이고 인턴이면 인턴답게 행동해. 그리고 도현 선배 넌 보지 마. 왜요? 저 선배 좋아하기라도 해요? 근데 어쩌죠? 저도 첫눈에 반했는데. 자식이. 이거 정수기 물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누구 갈아줄 사람이 없나? 아, 선배 제가 갈아드릴게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네네네. 네. 조심하라. 오 마이 갓. 저 다들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요. 자, 일하세요. 아유, 정말 엉망이네. 근데 인턴은 뭐 책상이 없나요? 우리 회사는 인턴에게 책상을 주지 않습니다. 네네네. 자, 이 물티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잘 뽑히네. 아, 이거 이런 젠장 노트북이 고장 났는데 누구 고쳐줄 사람 어디 없나? 아, 선배,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봐드릴 거예요. 어허, 자, 그만. 둘 다 봐주도록 해요. 저기 좌찬기 우카이가 좋겠군요. 아유, 네. 신발 신어요. 팬들이 싫어할라. 자, 선배 말해봐요. 얘예요, 나예요? 누나 말해봐요. 얘예요, 나예요? 얘예요, 나예요? 얘예요, 나예요. 난 너도 좋고 너도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난 정말이지 행복해. 아이고. 지금 몇 시예요? 7시 반이요. 왜요? 늦었어요. 왜요? 선배 그 케이크 사려 늦었습니다. 왜요? 늦었어요. 어때요? 이렇게 박력인 남자 매력 있어? 심쿵했어? 엎드려.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유, 그렇게 납작 엎드리지 말고 궁둥이 들으라고요. 아이 진짜 꼴보기. 대장내시경이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아니, 이거 선배 거 사다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으니까. 아, 예, 좀, 맛이나 봐야겠네. 예, 좀 드셔보세요. 잠시만요. 아이고, 또 먹으면 이렇게 칠칠맞게 흘리십니까? 내가요? 예, 이러세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예, 아유, 이거 빤스는 이거 가서 빨아야지 이거. 아, 이거 빤스로 내 입 닦은 거예요? 예. 아, 들어 죽겠네, 진짜 미친 사람이야. 아니, 닦아줘도 뭐라 그럽니까? 아, 됐고 일이 납시다. 아 예. 아 정말. 아, 뭔 일을 하죠?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뚜껑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어? 아, 이거 형광등 또 말썽이네. 어, 저 선배님, 아, 이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휴, 또 오늘 또 보여드려야겠네. 젖지 마요. 아닙니다. 제가 갈도록 할게요. 어휴, 예. 아니, 이거 뭐, 엔젤 문신 이거 뭐예요? 아우, 엔젤 뭐야 이거? 왜요? 아, 그래도 양세찬 씨 예. 꼴에 메이크업 반스 입었네요. 아, 예, 이거요. 이거 끝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왜 이거 뭐야? 어때 이렇게 팬티 매력있어? 신풍했어? 아, 불쾌해요, 지저분하고. 아, 예. 아, 일단 앞에서 일이 나세요. 아, 일단 정구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세찬 씨 예. 이렇게 설렁설렁 일하지 마요. 어, 우리 부서에 예. 새로 인턴 사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에이, 누가 봐도 전 상관없습니다. 어, 로봇 아니야, 로봇? 이게 뭐예요? 어때요? 느닷없이 자격 홍보하는 남자 매력 있어? 심쿵했어? 심쿵했어. 야, 야. 이렇게 감미로운 대사였다니. 저게 저렇게 좋았다고? 잠깐만, 야, 너 뭐야? 저 카이요. 뭐? 카이? 야, 여기 보라색 갖고 있어. 이게 뭐예요? 보라 카이. 뭐요 그게? 어? 잠깐만, 던져? 아유씨, 이걸 그냥. 어떻게 어? 어? 어 덤비 어쩌 까불어? 잠깐 뭐?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날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유 이거 그냥 아이, 요거 어떡하지 뭐 뭐도 뭐 믿는 구석 있나 보다? 아니 선배 저 믿고 따라와주는 팬들이 있다고요. 팬? 뭔데 이름이? 엑소엘이요. 엑소엘? 아유 씨 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팬카페 세찬 특별실 감당할 수 있겠냐? 오, 세상에 700명의 시민들이 널 가만 안 둔다. 뭐해? 움직여! 자 다들 그만하세요. 자꾸 이렇게 싸워서 나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내 뒤에 있는 네이버 팬카페 장꼬마들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몇 명인데요? 2천이 넘었어요. 아유 2천 조사한다. 조심해. 아유 이거를 그냥 자, 아유 엑소가 때리면 맞으세요. 맞아야죠. 자네 죄송합니다. 네, 안 되겠으니까 저기 예. 세찬 씨는 여기 예. 정수기 물 좀 갈아주고 아, 예. 카이 씨는 저 커피 좀 사와줘요. 아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만해 그만. 몇 번을 쉬는 거야? 몇 번을? 아 근데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갈라고요 물을? 또 가세요. 가려면 가라.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번 세찬 씨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만해. 아우 내 대갈 걸. 아 지금 물 부족 국가에서 뭐 하는 거야? 선배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어렵네. 이거 지금 한강을 만들어 놓고 막. 아 이게 어렵네. 아우 그리고 셔츠에 그 눈 두 개 주고 자꾸 눈물 흘려. 아 죄송합니다 선배. 아 이게 안 되네. 아 지마. 아 이거 투썸에 커피 사러 간 인턴 사원은 왜 안 오는 거야? 아우 대단한 사람이. 뭔 컨셉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고마워요. 아니 선배. 에? 아니 저렇게 상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누구나 다 멋있지. 폼이 다르잖아요. 폼이 다르다고? 야 진짜 안 되겠다. 어우 저 가만 뭐야. 안 되겠다. 음악 주세요. 뭔데요? 어 이게 뭐야. 아니 아줌마님들 뭐예요 아줌마님. 어우 내 눈 싫어. 지구했어? 어 기분 좋네 이거. 아유. 아유 이거 맵네. 아유 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유 물은 저기 있는 물은 좀 먹기 깨름칙하고. 물 여기 있는데 물. 아니 아니 괜찮아요. 난 여기 있는 물로 먹으면 돼. 어 그 물을 어떻게 드신다고? 에이, 먹는 방법이 있어요. 내려도 썸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좀 어때요? 매력 있어요. 이렇게 바로 가서 물 먹는 여자 매력 있어? 예. 심쿵했어? 예 심쿵했어요. 아주 좋구만. 어 좋아요. 아 이거 형광등 또 말썽이네. 아 진짜. 어 저 선배 지금 이렇게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될 텐데. 아 괜찮아요. 어 괜찮겠어요? 선배.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어 목소리 왜 이래? 이거 아무래도
해야 될 시간인가? 변신! 어? 아, 갑자기 왜 이러는 선배님! 얘 뭐야! 아니 선배님! 아, 반갑습니다. 자, 어서 손을 내밀어. 건방. 와, 죄송해요, 죄송. 아, 여기 네. 매너가 없네. 아, 죄송. 아, 어머니, 이 아주머니 누구예요, 이 어머니? 이 어머니요? 어머니 누구세요? 이 사람 봐라. 아니, 당신이 누군데요? 아니, 여기 이 아주머니? 핫하다고 하는데 좀 너무 연령대가 높은 것 같은데. 연령대가 높다고? 너무 장난적 스타일도 아니고. 장난적. 이상한 야, 멘트를 갖고 뭐야? 왔어. 야, 이 양반아. 개그맨이야? 뭐? 형도 쫄지 마. 가만 있어요, 형. 당신 뭐야? 쫄지 마. 아, 싸우자는 거야? 이 사람 뭐야? 이름이 뭐야? 가수 이승기입니다. 어쩌라고? 이승기가 뭔데? 누군데요? 아, 왜 그래? 나이도 비슷한 것 같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 나이요? 어, 잠깐만. 무슨 소리야? 훨씬 액면가가 높아. 액면가예요? 무슨 내가 주식이야? 액면가를 따지게? 당신 몇 살이에요? 아, 저 호랑이 띠요. 호랑이, 호랑이 띠? 문띠요. 아, 나 호랑이 띠요. 아, 35이요? 35이에요? 35이면은 우리 양미리 형이랑 동갑인데.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지.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다르게 컸어. 우리 형처럼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처럼 성공도 못한 애송이들은 그저 몇백억 벌려고 드라마 주연하고 예능계 돌아다니고 앨범 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뭐야? 또 밴에서 외롭게 혼자 타서 쓸쓸함에 몸부림치고 내리면 또 스태프들이 오죽 귀찮게. 승기 씨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카니발, 얼마나 카니발. 귀찮아? 겸손한 친구구만. 아니지, 겸손한 게 아니지. 넌 훨씬 들려먹었어. 우리 형처럼 성공한 삶은 돈 몇 푼 쥐어주면 이 무대 위에서 개처럼 지저대고 광대지 싸고 물어 하면 물고 지저 하면 짓고 6만 원짜리 돌잔치를 웨딩업체랑 50개나 계약을 하고 달에 300은 찍는다네. 어때 형? 얘 때려봐. 너 왜 때려? 좋아서 그래, 좋아서. 형 알아주는 건 나밖에 없어. 이게 내 삶이야, 알았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지금 너, 입이 나갔었어. 지금 입이 좀 나왔어. 우리 뭘로 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요. 잠깐만. 이분 네. 상 기가 상당히 세네. 아니, 당연하지. 아니, 노래면 노래, 뭐 연기면 연기, MC면 MC, 만능 엔터테이너 아니야. 아, 그래? 저기 집사부일체 알지? 거기 나오시잖아. 거기서 누구랑 친해요? 양세형 씨. 내가 더 친해. 뭐라고? 내가 더 친하다고. 아, 아주머니가 어떻게 양세형을 알아요? 아주머니가 내가 더 친해. 내기할래? 전화하면 내가 내거 받을걸? 아, 나 양성이 엄마랑도 친해요. 양성이, 양성이 어떻게 친한데요? 어떻게 친하긴 그냥 오며 가서 본 사람이에요. 제가 네. 오늘 5년 만에 정규 7집이 나왔는데 아. 방송 딱 두 개 나와요. 유희열의 스케치북하고 코미디 빅리그 사이코러스. 딱 두 개. 너 미쳤어? 미친 거야. 보니까 너 제정신 아니다. 야, 이 사람아. 잡는다는 게 그거네 두 개야? 아니 유희열 스케치북 나간다고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로스 하나로 메인으로 가야지. 무슨 이제 정신이 나갔어 아주. 아니, 그 정도요. 정신이 그 정도. 나갔었나봐. 좋았어. 우린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지. 그러니까 타가 되기 좀 힘들죠. 어쩌. 아 요새 이거 이렇게 10대들 이렇게 보면서 네. 빵빵 터져야 되는데 아, 지금 12번 웃었어 이 양반아. 12번이나 터졌다고. 코러스 저 정도 12번 괜찮은 거잖아. 아 최고의 실적이지. 신나는 아, 거야 뭐야. 타이틀곡 신곡 한번 가죠. 뭐라고? 신곡을 해달라고? 신곡을 사이코러스에서 발표를 하겠다? 최악의 무리수긴 한데. 야 이 양반아 무리수라니. 이것도 내 인생이 다녔어 이 자식아. 아 몇 번을 왔어. 이거나 이 자식이야. 너 돌잔치 두 개 안 줘. 너 돌잔치 안 넣고 싶어? 너 우리 형 돌잔치 두 개 안 줄 거야. 아 이승기 씨 왜 돌잔치를 가? 12만 원은 벌 수 있어. 애송 무대 무슨 돌잔치야. 자 해봐요. 뭔데? 자 그러면 제목은 네. 뭐예요? 제목부터 중요하죠. 제목은 네. 잘할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 곡에다가 안 끊고 네. 한 방에다 쫙 해줄게요. 오케이 스타 한번 만들어보자. 좋아요. 한 방에. 자 음악 주세요. 드디어 사이코러스의 가요계 황태자가 신곡 공부하러 나왔다. 우리도 이승기 덕보고 14부일제 싱어게인 나가서 고백 홍보하자.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만나요. 진진자라 진진자라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왜 자꾸 우울해? 뭐라 안 할 거야?
벌써 1분이 지났어. 늦었겠어. 예. 술 취해 전화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서서 똥 싸는 거 잘 안 돼. 이제 널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요로결석 소변 보기 잘 안 돼.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 하루 양치 세 번 잘 안 돼. 안 돼. 다시 돌아와줘 잘할게. Oh baby, yeah. One more time. 저녁 8시 집으로 가는 길. 어휴, 저기 누가 길이 차단이냐. 흔들려 가끔씩 가서 좀 도와주자. 울컥해. 아저씨 보도블록에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어? 아파. 겁나요. 요지경 얘기 들어줄 줄방구 너무 겁나요. 요기요 없이 모든 게 개맛살.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보람맨 그댄 대답조차 없지만 마시기 말할 헤이 말해줄 걸 그댈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야루 안개로 가득 찬 이 아침에 으쌰라 으쌰 한번 준비 계속 가래. 술 취해 전화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팔꿈치에 혀 닿는 거 잘 안 돼. 이제 널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뭐 이러다가 갑자기 손 바꾸면 잘 안 돼.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 야 너는 이거 다 돼? 그게 잘 안 돼. 아 너도 안 되구나. 다시 돌아와줘 잘 할게. Oh baby baby baby, baby. Alright, baby, baby, baby. Alright, baby, baby, baby. Alright, one, two, shot the bar, I'm beating for. 오, 배가 너무 아픈데? 말할 걸, 말해줄 걸, 그댈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개로 가득 찬 이 아침에 I am ground, 흔들어간다. 지금까지 장난이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남동생 연예인의 대명사 홍자먼. 장난입니다. MC면 MC 노래면 노래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이너 임백천. 새로 소개했습니다. 나왔다면 온갖 영역을 넘어가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다 씹어먹으려는 포식자 방송의 구야 유토리아. 그게 잘 안 돼. 그게 지금까지 대구에너지였습니다. 이승기의 신곡 잘할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케이. 야, 네 할 말만 다 하고 김우빈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방송에 뭐가 나가냐. 아, 나 솔직히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아 그냥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오지연 나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왔거든. 이 친구들이 증명해줄 거야. 내 소개팅 내가 하는 거 다 봤거든. 야 얘들아 나와봐. 아니 지나가. 아니 펜타곤이 나왔다고? 저 다 놀랬어 지금. 야 펜타곤 애들이 내 친구들이야. 내 동생들. 따가. 와. 야 진짜 친하네. 밥 먹었어? 밥 먹었냐고? 야 밥 먹었어. 야 니 뒷발로마. 밥 먹었냐고? 뒷발로마. 웃긴 게 뒤에서 야 편하게 해. 너네 마음대로 해. 이래놓고서 막상 편하게 왜 당황하냐? 야, 왜 당황하냐? 얘 중국 사람이었어. 중국 사람이었어. 야 편하게 하라고 했다고 니네 나라 말을 쓰면 좋아요. 아 친해. 아 원래 친해. 아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벤터스 안녕하세요. 벤터스입니다. 원래는 같이 이제 데뷔하려고 연습하다가 제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저는 개그 쪽으로 가고 얘는 노래 쪽으로 간 거거든요. 아 맞아. 발목만 다친 거야? 맞아요. 얼굴도 다친 거야? 뭐 어디까지 다친 거야? 발목 다치면서 얼굴로 떨어지게 했어. 아 근데 진짜 상준형 친해? 완전 친해져요. 상준형. 잠깐만 오빠. 상준형. 야 상준형. 상준이라고 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안 친하네. 내 이름이 상준이야 중이야. 상중. 안 친하네 이 오빠. 아니 왜냐면은 중학교 때 안무했을 때 안무 선생님이 얘네는 춤 실력이 하였어 바닥. 그리고 나는 항상 상중 했거든. 그래서 나 상중으로 알고. 아니 됐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지금 이거 방송 나가잖아? 오빠 멘탈 나가겠다.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이상준 왜 멘탈 나가는지. 시작! 어떡해. 상준아 멘탈 잡자!
야, 멘탈 잡자 누가 한 거야? 3번 카메라 감독님이 보고서. 자, 여러분들 그림 좀 봐봐. 야. 신연우님 봐봐, 그림 봐봐. 야, 국기 누가... 뭔데? 나 아니야? 뭔 소리야? 아, 나야? 야, 난 거야, 뭐야? 너 그린 거잖아. 잠깐만, 그거는 19번 김은술님 봐봐. 저거 뭐야? 끝에 뭔데? 야, 세모 모야 뭔데? 너잖아. 아, 이거 나라고? 너야 다. 야, 애들 신났네. 오랜만에 그림 그네. 아, 감사해요. 야, 와. 근데 내 허락 없이 앨범 냈더라. 왜 오빠 허락을 받아? 정말 나 아, 우선 한번 소개해줘요, 이번 거. 아, 10월 12일 날 데이지라는 곡으로 나왔는데 이게 말보다는 보여주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와, 보여주세요, 박수! 와, 다 난리 났어. 하는 거야. 자, 오빠 3번 이기쁨님이 힘내 연정훈이라고 해서 오빠 힘내. 잡아! 이씨 어디 갔어 야? 카메라 감독 어딨어? 야 됐어 니네 가라. 왜 가래? 가라 니네랑 할 말이 없다. 너 나가. 가! 근데 저희가 형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어? 네. 와, 네. 후이가 노래를 잘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었어.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 요거 듣고 괜찮으면 보내지 마. 오빠를 위한 노래, 상준 오빠를 위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어? 이거 유명한 노래인데? 이게 오빠를 위한 노래였어? 상준이는 찌질이 찌질이 그래 나는 매주리 머저리 상준이는 어머니 겉절이 상준이는 찌질이 너무 좋다! 찌질이 오빠 너무 좋아! 찌질이 역시 잘 만든다! 야 역시 잘 만든다! 와, 진짜 잘 만든다! 와. 들렸거든 상준이는 지진이? 어? 지진이라고 한 거야? 아니 지진이가 아니라 찌질입니다. 오빠 야 너 형한테 너무 지진다 진짜 자꾸 그러면 얼굴 진짜 지진다. 야 형한테 지진이 아니잖아. 야. 18번 이은솔님이 상준 오빠 머리 빛나니 야 니네 아 이거 너무한 거 같아. 뭘 너무해. 오빠 왜 삐지고 그래 이런 걸. 아니 개그맨들 솔직히 웃기면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뭐 이런 걸로 삐지냐 찌질하게. 어? 뭐 하나만... 찌질이? 상준이로 찌질이 찌질이 상준이로 머저리 머저리